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2룸, 3룸 그리고 한층 단독 세대에 있는 대형 평수로 나와 있는데 저 5층이 단독 세대예요. 근데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2룸도 완료됐고요. 이제 3룸만 남아 있어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조금 더 인하해서 진행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 분양가보다는 추가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보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00% 주차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뒤로 겹주차가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도 내가 주차할 공간은 항상 있다는 점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볼 텐데요. 넓은 3룸 타입입니다. 넓은 3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신발장 수납 공간도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메리선반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수납 공간이 다른 현장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일간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뭐 일간소등 스위치만 작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도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니까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네요. 들어오자마자 탁 트인 거실인데 거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요, 주방 공간도 비좁지 않아요. 거실만큼이나 주방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사이즈 집을 찾는다고 하시면은 마음에 드실 것 같네요. 우선은 거실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암막 커튼을 쳐놨어요. 집안이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서 그런데 열어서 앞쪽에 보시면은 주택가들이 좀 가깝게 있긴 합니다. 가까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는 도로거든요. 이면도로 공간이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는 2층입니다. 뭐 3층, 4층 올라가시면 뷰는 좋아지니까요. 위에층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쇼파월 공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템파보드 벽면이고요.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사이즈 큰 쇼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인용 사이즈를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쇼파월 위쪽에 보시면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는데 조명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집이네요. 반대편에 아트월 공간이고요. 아트월 공간 같은 경우는 우드톤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으니까 TV 설치하실 때 사이즈 큰 TV를 두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공간 바로 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구조로 해서 나와 있어요. 상부장은 화이트톤, 아래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해서 이렇게 투톤의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싱크볼 같은 경우도 먼저 보시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빠져 있거든요. 사용하실 때 물도 잘 튀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국극탑 가스레인지 위쪽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편에 냉장고 자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유로운 두 칸 자리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양문형 냉장고 두 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김치 냉장고 포함해서 보통 냉장고 두 개인 가정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두 칸 자리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남쪽 끝에 있는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안방의 채광도 굉장히 좋네요. 안방 같은 경우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도 안쪽에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안방 같은 경우는 이쪽 벽면에 뭐 붙박이장 하나 배치하시고요. 사이즈 큰 침대랑 그다음에 벽걸이 TV 모든 가구나 가전제품 배치하셔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방 사이즈가 넓습니다. 안방의 창문이 소방관 지임창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막힘없이 트여 있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나와 있는데 세면대하고 양변기 수납장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에 선반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낮은 편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가운데 메인 욕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을 사용하시는 자녀분들도 욕실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나와 있고요. 깔끔한 화이트톤 벽면으로 모두 나와 있어요. 방 사이즈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작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거든요.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는 뭐 전혀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보시면은 이쪽에는 보일러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일러 옆에 배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세탁기 둔다고 하시면은 반대쪽 벽면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붙박이장 같은 걸 포함해서 사용해서 편안하게 수납 공간 사용하시면 또 상당히 넓고 깔끔한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왔습니다. 방이 벽지 색상이 기본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이즈 자체도 넓기 때문에 이쪽 방도 침실 공간 사실상 일반 성인이 쓰시기에도 크게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붙박이장도 하나 두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 크기가 다 세 개가 다 골고루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의 선반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좀 넓은 타입의 3룸 현장 안내해드렸는데 분양가 조금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고요. 분양가 조금 더 내렸으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